부천을 대표하는 플리마켓을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. 여기 이제 5천 셀러분들은 거의 이제 80% 이상은 저희가 이제 5천 분들로 구성하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오실 수 있게 오픈은 조금 해두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5천 분들하고만 하려고 합니다. 하면은 반드시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. 없죠. 지금 지원받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저희가 그냥 스스로 이제 자생단체예요. 저희가.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게 뭐 어떠한 그런 지원도 없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서로가 이제 같이 도우면서 하니까 이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.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청년분들이 이런 공예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하기가 힘들죠. 모르니까 이런 쪽에 이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.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에서 뭐 돈벌이 되겠어?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걸 고민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청년분들끼리 하니까 또 돼요. 또 돈도 돈 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도 또 같이 좀 또 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요. 지금 지원을 좀 이런 거에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좀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교육적으로도 너무 이제 좋거든요. 이런 게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서도 진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좀 많이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할 건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근데 좀 지원이 없으면은 분명 이게 하다가도 힘들어서 이제 또 그만두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
네.